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등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재택치료 체계도 둘로 나눴는데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등 바뀐 방역수칙이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춘천에 설치된 재택치료 상담센터입니다. 재택치료에 들어간 확진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상담해줍니다. 21일 24시까지 격리되고 있거든요. 의료 상담보다는 일반 행정 문의가 많습니다. 한 10% 정도는 의료 상담이시고 나머지 90%가 행정 상담이신데요. 격리 지침에 관한 문의들이십니다. 내가 언제 해제가 되는지 또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재택치료 관리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확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50대인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방역당국에서 저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일단 저는 60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50대이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저하됐다면 집중관리군이 됩니다. 일반 관리군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와 시군행정안내센터,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의 관리를 받습니다. 집중관리군은 이전처럼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고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두 차례 전화로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필요하면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빗도 처방합니다. 반면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일반 관리군은 치료 키트도 안 주고 모니터링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안 좋으면 동네 병의원이나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처방이 가능한 병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면 119로 전화해도 됩니다. 격리 중인 재택치료자의 생필품이나 의약품은 동거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사면 되고 동거가족이 없다면 생필품은 온라인으로,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배송해 줍니다. 그런데 바뀐 자가격리 기준도 많이 헷갈립니다. 확진자는 무조건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또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은 장기 요양기관과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면 한 집에 사는 가족이 감염되더라도 백신을 맞았다면 격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식사나 커피를 같이 했거나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라고 해서 격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동감시라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모임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 권고드리고 가급적이면 미접종자들께서도 빨리 접종에 임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PCR 검사 없이 바로 격리 해제됩니다. 하지만 동거가족은 7일간의 격리 수동감시를 끝낼 때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어제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원주를 찾아 강원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대선 후보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원주에서 강원 지역 첫 유세를 벌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원주에서 열린 강원 지역 첫 유세에서 경험과 역량 있는 정부만이 지금의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능력을 증명해온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의 최근 선제타격 발언을 비판하며 민주당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강원도의 평화를 지킬 것이며 혁신 기업도시 추진처럼 흔들림 없는 지역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집단 또한 민주당밖에 없다. 유세장에는 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기 사임한 원창묵 원주시장이 가세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당 유세 차량 사망 사고를 추모하며 율동을 자제하고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로 구성된 민정원정대 유세단도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춘천, 횡성, 홍천을 시작으로 영서, 영동 지역 10개 시군을 방문해 지역별 공약을 어필하며 이재명 후보와 중앙유세단의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횡성을 미래 성장 동력, 이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 아시죠?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원내대표가 직접 강원도를 찾아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전과 사범이라며 깎아내리고 법과 원칙을 지켜온 윤석열 후보만이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후보가 당선되면 같은 검찰 출신인 유상범 도당위원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다며 지역 현안 사업의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 윤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최측근으로서 그 사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저도 원내대표로서 열심히 그 일을 돕겠습니다. 한편 대통령 후보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가 원주를 찾아 강원 지역 첫 유세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참치라 불리는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가도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어획 할당량이 적게 배정돼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자리 잡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강릉에서 참치라 불리는 참다랑어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고성에서 대형 참다랑어가 포획됐습니다. 성인과 맞먹는 길이에 무게는 180kg이나 나가는 거대한 참다랑어였습니다. 이처럼 열대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참다랑어가 최근 강원 동해안까지 북상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어획량도 지난 2019년 27톤에서 지난해 39톤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판 가격은 10kg 미만이 마리당 15,000원 안팎, 100kg 내외의 큰 참다랑어는 마리당 수백만 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급 고기다 보니까 이렇게 잘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참치를 많이 접한 사람들은 아니까 상당히 맛있더라고 고기가요. 하지만 참다랑어의 어획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때문에 고부가 가치 어종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보호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참석하는 수산위원회에서 어획 할당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배분 차이가 커 강원도는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다. 고시에 따라 부산 지역의 대형 선망 어업에는 할당량의 93%를 배정하지만 강원 경북 지역의 정치망 어업에 배정되는 물량은 0.5%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적은 할당량을 다 소진하면 참다랑어가 더 잡혀도 바다에 버려야 하고 다른 업종의 참다랑어 어획 실적이 저조해야 남는 할당량에서 일부를 추가로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실적인 대형 선망에서 나왔었거든요. 이거 처음에 쿼터도 다 대형 선망으로 이제 쿼터가 잡힌 거죠. 녹순간에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약간 쉽지는 않은 상황이. 한편 수산위원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예전보다 늘어난 쿼터를 확보하면서 매년 초 10톤 미만이 배정됐던 도내 참다랑어 1차 어획 할당량은 올해 초에는 24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해 극적으로 K리그1에 잔류한 강원FC의 2022 시즌 개막 경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리그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막바지 훈련에 나선 강원FC 선수들을 이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렌지색 훈련복을 입은 선수들이 낮고 빠른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골키퍼들은 골대 곳곳으로 몸을 날리며 K리그1 개막전을 위해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강릉권 위기에서 탈출한 강원FC는 올해 리그 상위권 도약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주장에 선임된 김동현 선수는 선배와 후배들을 잘 다독여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팀 성적이 좋게 가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힘 모으고 있습니다. 강원FC 선수단 구성은 일부 외국인 용병을 제외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공격수는 새로 영입한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출신 디노와 김대원, 이정엽 선수가 미들필더는 일본인 용병 고바야시 유키, 한국영, 주장 김동영 등이 핵심 선수입니다. 수비진은 최용수 감독의 제자 김원균 선수가 새로 영입돼 힘을 보태고
윙백 치베타노프가 구단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끈끈한 조직력과 빠른 템포로 재미있는 경기를 선보인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선수들도 준비가 잘 돼 있고 아마 좀 박진감 넘치는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뭔가 쉽게 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끈끈한 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강원FC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와의 맞대결을 시작으로 2022 시즌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올 시즌 홈경기는 6월 말까지 강릉에서 10경기, 이후 춘천에서 최대 9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앞서 2040 강원형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강원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기본 이행체계 제도를 정비합니다. 또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을 지정하고 지역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관리할 강원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통해 실시한 입법평가에 따르면 조례 416건의 92%는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유별로 구분하면 문장 정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일반 정비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부나 전부 개정, 조례 통합과 폐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와 소관부서에 개선안을 통보하고 올해부터 시행 2년이 넘은 조례에 대해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54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근로자에게 올해 말까지 교통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월 5만 원 한도에서 버스와 택시요금, 자가용 유류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군 복무 기간만큼 최장 5년 동안 상한 연령이 연장됩니다. 교육부가 등교 전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무상 지급해 주 2회 선제 검사하는 방안을 적극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교총은 학부모 반발을 의식한 적극 권고 방식이 학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 업무는 보건당국에서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도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매일 자가진단앱을 입력해야 해 결국 의무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도 높지 않아서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춘천 지역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449곳과 어린이공원 등 69곳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며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지천과 같은 도시공원의 경우 밤 9시까지는 음주가 허용됩니다. 또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나 행사를 할 경우 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레미콘 운반비 인상 요구와 시멘트 가격 인상 예고 등으로 도내 건설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 지역에서 레미콘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업자들이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이달 들어 강릉 지역에서도 레미콘 운전기사들이 운반비 인상과 토요일 격주 휴무제 등을 요구하며 아파트 건설 현장을 상대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 가격을 17에서 19%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레미콘 업체들에게 전달하자 동해안 6개 시군 레미콘 업체 협동조합들은 시멘트 판매 가격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시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1,466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돕기 위해 신속 집행 대상액 2,632억 원 가운데 55.7%인 1,466억 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하기로 하고 긴급 입찰과 계약 심사 기간 단축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부터 사업비와 보조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공정관리를 통한 선금과 기성금을 지급하는 한편 신속 집행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양양군 서면 수리에 들어서는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풍력단지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